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갖고 이렇게 인연이 됐어요. 즐거움이죠. 서로 간에 그냥 서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슬픔이나 기쁨이나 서로 나누면 서로 배가 되지 않습니까? 파란 집의 한편에선 이렇게 제주도의 여행 작가들과 아동후원단체 밝은 벗의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겸 사진 작가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사진 치료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을 간정하고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여자를 제가 사랑하진 않지만 사랑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만나러 가기 전부터 설레입니다. 만나니까 정말 좋아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집에 와서 또 생각이 나요. 사진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촬영하기 전부터 좋고 촬영하는 내내 좋고 갔다 와서도 생각이 나서 다시 보고 싶어지고 그것이 사진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람이 치유의 과정이 일어나요. 진작에 사진을 보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사진은 전시된 사진과는 다르게 예쁘게 포장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의 마지막 행사인 작품 경매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 모든 사진은 10점만 프린트를 합니다. 예, 이 사이즈로 10점을 프린트하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은 제 사인을 해드립니다. 와. 이 사진은 제주도의 파도입니다. 이거는 바다에 있는데 혼자 있는 파도입니다. 어, 혼자 있다. 만화처럼 보이실 거예요. 와, 엄마 누굽니까? 15,000원. 15,000원 나왔습니다. 그 이상 1,000원씩 올라갑니다. 16,000원. 16,000원 한 분. 23,000원. 오! 23,000원. 나 25,000원. 5,000원. 아쉽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작품이 낙찰됐습니다. 이건 작품 경매에 쓰이끔 역시 전액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쓰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1,000원, 2,000원 올라가는 금액에도 모두들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인과 맛을 공연, 점심 식사 재능 기부, 작품 경매까지 모든 행사의 끝에 이겸, 김진무 부부와 든든히 그들 곁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다른 힘이 되어줄 파란 집, 사람들에게 파란 집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비정기적이라도 여기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이제 아는 분들 공연이든 전시든 좋은 문화적인 컨텐츠들을 가져와서 여기 소외된 지역민들한테 문화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시골집 개조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골집이 주는 아늑함처럼 이곳이 사람들이 그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힘들 때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집 같은 공간이 되고 또 치유의 공간이 되고 그렇게 이용되고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지치고 힘들 때 누구에게나 쉬어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죠. 바닷가 마을 파란 집을 아시나요? 한바탕 기부잔치가 벌어진 이곳에서 당신을 위로해줄 따뜻한 힐링 프로그램과 행복한 힐링의 동반자 이겸, 임진미 부부가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 바닷가 마을의 파란 집입니다. 네. 뭐 어떤 노랫말 같기도 하고 참 서정적으로 들리는데요. 화면으로 봤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행복해하는 네. 힐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저 자체도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행복을 가득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파란 집을 만들었지만 처음에 이겸, 임진미 부부도 이 두 작가 부부도 처음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서 그 힘들었던 과정마저도 추억 속에 한 켠으로 접어두는 것 같았는데요.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파보고 먼저 다쳐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렇게 어루만져줄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자신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을 자신들이 치료하는 데 앞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면서 사람들과 베풀고 있었는데요. 이 화면을 보면서 저 역시 힐링에 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 아, 같은 그 파란색 계열인데 왜 저는 좀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파란색 계열인데. 자, 임진양 네. 리포터는 좀 어떤 걸 느꼈습니까? 네, 이제 화면을 보고 있는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마술, 사진, 마임, 게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 요리까지 이 그야말로 파란 집에는 천사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숨겨왔던 저의 날개를 달고 빨리 파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박쥐 아니에요?
아, 정말 스튜디오까지 굉장히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된 것 같은 따뜻한 분위기가 됐는데요. 힐링의 방법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걸 떠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실천하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은데 이겸 임진미 부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위로가 되지 않더라도요.